고강도 구조 개혁을 약속한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해 한개 대학당 5년간 국고 1 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글로컬 대학. 1차 연도였던 지난해 충북에서는 통합 모델을 제시한 충북대와 국립 한국교통대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두 배수를 뽑는 예비 지정 단계에서 모두 고배를 들었습니다. 청주대는 단독으로 서원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충청대와. 세명대, 충북도립대가 각각 연합을 전제로 공동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한계도 선정되지 않았던 대전, 충남권에선 충남대, 한밭대의 통합형과 단독형인 한남대, 건양대 등이 대거 포함돼 본 지정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번에 예비 지정에 선정된 대학들의 혁신 의지는 통상의 관례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대구보건대와 광주보건대, 대전 보건대는 지역을 뛰어넘어 단일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초광역연합을 구성하고 기술별 특화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예비지정에 포함됐습니다. 순천향대는 기존의 단과대와 전공을 모두 폐지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40개 소전공으로 개편한 뒤 강사진 300명을 초빙하고 모든 교원을 전면 재배치해 학생들의 완전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혁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충북의 대학들은 선정 전반을 면밀히 분석해 재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되는 20개 학교 그어 계획서 분석을 좀 해보고 방향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좀 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같습니다.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를 물어보시면 당연히 하겠다인데 어떻게 하겠다에 관한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글로컬 대학을 2026년까지 30개 정도 지정한다는 계획으로, 나머지 10개를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개 정도씩 선정할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려는 전국 대학들의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돼 마지막 남은 기회를 잡기 위해선 기존의 틀을 깬 파격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